부산 중구 중구청장님 단디 한번 잘 들어보소.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. 잘 들어보소. 알았지요? 자, 드디어 오늘 개막 내일까지 이틀 합니다. 예, 그래도 뭐 자갈치 축제에 비하면 양반입니다. 양반. 공연하기 전에 미리 그 제가 어제 자갈치 축제 하는데 그게 다 그래 하는 거 압니다. 제가 뭐 한 살 두 살 문 아도 아니고. 근데 저 중구저는 중구청장이 가구다시랍니까? 오구다시랍니까? 뭐랍니까? 어깨 힘주는 거 있지요. 진짜 오지입니다. 어디 대통령이 대통령 하는 꼬라지 가만 보고 있어 보이소. 구청장이 뭐 벼슬입니까? 구의장이라는 놈도 안 보이소. 구의장. 예? 구의원이 거기 벼슬입니까? 동네 씨, 아이고. 여러분들 동네 가고 구의원들 한번 만나보세요. 어떤 인간들인가. 그 구의장이 그러면 그 동네의 구의원보다 더한 놈입니다. 구의장이란 놈은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냥 알아서 판단하겠어. 제가 말씀을 안 드리랍니다. 또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. 하여튼 구의원보다 더한 놈은 구의장입니다. 캐시마크. 좋은 쪽도 될 수 있고 나쁜 쪽도 될 수 있습니다. 알아서들 해석하겠어.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요 삼양 축제는 오늘 개막식인데 뭐 시장도 오고 요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. 시장 국회의원도 두 명 다 연설하고 그래도 짧게 하고 그러고 일단 저 상태가 바로 막 진행해 가지고 크게 뭐 쓸데없는 거 짓거리들 안 하고 막 아주 저 샤프하게 짧게 다 해 가지고 진행이 아주 매끄러웠습니다. 예, 그러고 뭐 사람들 기다리게 하고 이런 것도 없고 딱딱딱 맞춰가지고 멋지게 잘 했었고요. 그리고 장애인들을 그 자기들보다 그 뭐야 그 오는 기빈들이라 그러죠. 말이 씨발 기빈이지. 그 오는 그런 아새끼들보다 더 상석에 앉혀놨더라고요. 장애인들은. 예, 그러면 뭐 말 다행인 거 아닙니까? 완전 장애인들은 제일 꼭대기 상단에 바로 무대 옆에 이렇게 장애인 휠체어서 마련해갖고 그 기빈들보다 관계자들보다 더 상단에 배치를 해놨고 그래서 막 자갈치 저거는 중구청 저거는 빨리 중구 자체가 없어질 뿌야 됩니다. 그 영감 탱구리들 진짜 꼰대 새끼들 그 마인드 절대 안 바뀝니다. 중구는 영도구고 저거 빨리 싸그리다 폭망해야 됩니다. 제가 생각은 그랬어요. 빨리 젊은 분들이 그 중구 영도구 젊은 분들이 좀 참신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중구하고 영도구를 싸그리 그냥 청소 당 필요 없어요. 국민의힘이든 뭐 민주당이든 당 안 따집니다. 저는 맡은 젊은 분 나오셔가지고 좀 그런 근위주의라든가 꼰대 문화 이런 것들 좀 싸그리 다 청소하시기를 간절히 진짜 바라겠습니다. 제가 보기에 부산에서 중구가 제일 심합니다. 단위 보면은 구청장 마인드나 이 하는 짓거리들 보면 예 하여튼 중구가 제일 심합니다. 꼰대 정신 하는 행사 내용도 그렇고 아직도 20년, 30년 전 그대로 하고 있어요.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? 요, 오늘도 요, 삼양천 한번 보세요. 얼마나 스마트하게 하는지. 깔끔하게 합니다. 뭐, 다른 잡다구리한 그런 거 없습니다. 예.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? 중국 정신 차리세요. 자, 마치겠습니다. 길을 살리자. 마음을 자, 혼을 키우자. 얍, 바이바이.